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현대 바디빌더들 중 다이어트의 수준을 최고조로 이끄는 선수들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과거 90년대 이후 바디빌더들 중 컨디션의 수준을 최고조로 이르게 했던 탑4 선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을 활약했던 리치 가스파리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2위까지 기록했던 리치 가스파리의 강점은 완벽한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이었습니다. 다른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좋은 쉐입을 갖추거나 심미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리치 가스파리의 근육의 강도나 사이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173cm에 키에 100kg가 조금 넘는 리치 가스파리는 당시의 바디빌더들이 보일 수 없었던 둥근의 빗살무늬 모양까지 갖춘 선수였습니다. 주 활동 무대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이지만 현대의 보디빌더들 못지않은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줬던 리치 가스파리가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90년대 다이어트를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안드레아스 문쯔입니다. 안드레아스 문쯔 역시 리치 가스파리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근육의 모양이나 심미성을 갖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얇은 피부결과 움직일 때마다 보여지는 근육의 결들이 그의 특이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고난 보디빌더형 체형을 갖춘 선수는 아니었지만 완벽한 다이어트의 수준으로 인해서 프로쇼에서 꽤나 좋은 성적들을 기록해왔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원인이었을까요?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평균 심장 크기의 2배의 심장을 가졌으며 간에는 탁구공만한 크기의 암세포가 있었습니다. 90년대 다이어트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장례식 때는 같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6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한 도리안 예이츠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도리안 예이츠의 발언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이츠는 밸류테인먼트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의 바디빌더들이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영상은 1996년도 브리티시 그랑프리의 도리안 예이츠의 모습입니다. 도리안 예이츠는 실제로 현역 시절 무대에 오를 때 발바닥이 아플 정도의 다이어트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피부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그의 완벽한 다이어트의 수준과 함께 강도 높은 근육의 사이즈가 그의 피부를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보디빌딩 시합을 관전하던 오래된 바디빌딩 팬들은 도리안 예이츠가 보여줬던 강도 높은 사이즈와 다이어트의 수준 현대의 바디빌더들이 근처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진보다는 시합을 직관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도리안 예이츠의 다이어트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8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낸 로니 콜먼입니다. 사실 로니 콜먼이 빛을 보기 시작한 해는 90년대 말부터인데요. 8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로니 콜먼의 초창기 모습이었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이 그 다이어트의 수준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모습은 2001년도 아놀드 클래식 백스테이지에서의 로니 콜먼의 모습입니다. 당시 로니 콜먼은 8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하는 동안 가장 가벼운 체중이었던 110kg의 체중으로 나타났는데요. 로니 콜먼의 골수 팬들은 2001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로니 콜먼의 모습을 그의 베스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성 있고 매력이 넘치는 바디빌더들이 많았던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을 보디빌딩 호황기라고 부르는 것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현대의 보디빌딩에도 분명히 다이어트의 수준을 최고조에 이르게 한 인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보디빌딩 다이어트를 대표하는 인물이 올림피아의 얼굴 브랜든 커리가 아니란 점이 이렇게 질타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레인포 1인의 에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